녀석아! 10시인데 왜 아직도 안 자? 럭키 크기 싫어? 힝, 아직 하나도 안 졸린데. 그리고 10시부터 2시까지만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미국에 사는 올빼미들은 다 낮에 자야 하는 거야? 많이들 들어봤을 거야. 늦게 자면 키 안 큰다는 이야기. 특히 밤잠 없는 올빼미족들, 부모님한테 잔소리 좀 들어봤지?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.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절대적인 시간은 중요치 않다는 거야. 평균적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? 그건 성장기 아이들이 밤 9시면 대부분 잠을 자기 때문이지. 10시 이후에 잠을 잔다고? 괜찮아. 좀 늦게 자더라도 충분한 수면 시간이 확보된다면 잠이 든 한두 시간 후부터는 깊은 수면을 하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니까. 하지만 적어도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푹 자야 한다는 게 의사들의 의견이야. 좀 늦게 자더라도 아침 등교 시간을 고려해야겠지? 10시에 꼭 맞춰 잠드는 것보다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줘.